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린입니다. 아니, 뭐래. 우린입니다. 얼굴이 계속 똑같아서 놀라셨죠? 오늘밖에 영상을 못 찍어서 빨리빨리 찍어야 합니다. 지금은 어떤 영상이냐면, 바로 파우치 영상입니다. 아, 일로 와봐. 아직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, 아지야. 앞에 한 봐볼래? 귀찮니?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아련해요. 가만히 있어도. 아지야, 살기 싫어? 살기 싫어? 지금은 파우치를 싸야 돼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안 가려고요. 너무 지겨워요. 어딜 가기로 했냐면 도쿄를 가기로 했어요. 한 달 전부터 다 비행기 예약까지 마친 상태고, 호텔은 저는 도쿄 갈 때마다 지가 너무 아련해. 어디지? 프린스 호텔 이용하는데, 그게 신주쿠역에서 가장 잘 보이기도 하고, 뒤에 바로 위층인가 그쪽에 또 무인양품도 있고 근처에 좀 많아서 편하더라고요. 이번에 여행은 정말 편하게 다녀올 것 같아요. 힘과 편한 여행? 저는 도쿄는 참 딱 쇼핑의 도시인 것 같거든요. 뭔가 서울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루는 품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갈 건데 같이 가는 친구가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어요. 저랑 다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뷰티 유튜브를 하는 경선님이랑 연두콩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. 셋이 동갑내기거든요. 다 나이가 똑같아요. 근데 이 파우치는 베네피트 건데요. 이거 판매되는 파우치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그 옛날에 뷰티 클래스 갔을 때, 연말에 갔을 때 그때 받은 건데, 이게 괜찮은 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, 뭐 여기에는 색조를 담으면은 정말 편하더라고요. 저는 파우치를 쌀 때 어떻게 쌌냐면, 제가 맨 처음에 화장을 하는 순서를 생각하고 싸는 편이에요. 일단은 우리가 기초를 발라야 되는데 기초가 크니까 들고 갈 수 없잖아요. 이거를 쌀 거예요. 아리따움에서 팩을 1,000원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결제했거든요. 근데 한 13만원 정도 샀을 때 요거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, 팩 같은 거는 10장만 넘어도 무거워요. 그래서 무조건 온라인으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. 그 라네즈를 받았는데 안에 슬리핑 팩, 크림, 에너전, 스킨 다 들어있어요. 대박. 오,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. 꺼내볼까요? 일단은 이거 로션, 센스, 스킨, 크림, 팩. 오, 대박. 이것만 들고 가도 될 것 같네요. 아지야, 아유.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제가 티트리팩 10장 사다 놓던 건데, 이거 두 장을 챙길게요. 3박 4일이거든요. 저는 무조건 여행을 가면 피부가 좀 뒤집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티트리팩 좀 진정용으로 두 개를 챙길게요. 앉아있어, 먹는 거 아니야. 일단은 메이크업 요거 클렌징 오일인데, 이거 메이블린 통인데, 저는 여기 아마 시세이도 오일이 들어있어요. 조금 더 잘 지워져서 여기에다가 담아놨는데 이거를 챙기겠습니다. 이렇게 로션 같은 거 스킨 종이 오잖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요새 구독자님이 추천해서 이거는 그때 그 코스알엑스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, 이거 구독자님께서 제가 턱드름 많다고 하니까 이게 쓰면 되게 좋대요. 그래서 요새 꾸준히 써보고 있거든요. 나중에 좀 사용감을 알려드릴게요. 요거를 이 정도? 한 6장을 얼굴도 닦을 겸, 이게 몸 각질에 되게 좋거든요. 요만큼을 챙겨갈게요. 솜을 한 6개 정도, 이렇게 6개를 겹쳐주세요. 아깝지 않을 만한 요 아리따움 아이 리무버를 흔들어주시고, 이 솜에다가 우리가 적셔줄 거예요. 자, 봐보세요. 쏟아요. 밑에가 축축해질 때까지 쏟아야 돼요. 두 장을 뒤집어서 또 아이 리무버를, 제가 지금 안 들고 가려 한 게 쓸데없이 무겁거든요. 부피를 차지해서 이렇게, 제가 옛날에 블로그도 올렸는데 굉장히 유용한 팁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봉투 안에다가 넣을게요. 아이 리무버를 솜에 미리 적셔놨습니다. 이게 굉장히 진 부피 줄이고 좋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나 클렌징 워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렇게 압축하시면 좋을 거예요. 여기 기초까지 끝났고요. 가서 무슨 파운데이션 쓸까요? 프로웨이 청담 부스터 크림을 챙길게요. 그냥 약간 맥스트로 크림 같은 건데 조금 더 로션 같은 촉촉한 제형이에요. 커버를 챙기고 싶은데요, 이 빅커버에 오일을 섞어 써야 되는데, 오일이 아마 샘플이 있는데 어디 갔죠? 샌드로 챙길게요. 뭔가 베이지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일 수 있겠지만
좀 피부톤에 맞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벨포트 샘플을 뒤져봅니다. 오일이 여기 있네요. 오일 샘플 이렇게 3개 챙겨서 넣고, 이거는 기초 칸에다 넣을게요. 페이셜 오일이니까 파우더는 키스미 파우더, 브러쉬도 같이 챙겨야 돼요. 피카소 파우치에다가 넣을게요. 이게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. 일단 파운데이션 브러쉬 걸려나? 피카소 130 모공 브러쉬를 챙길게요. 파우더 브러쉬는 역시 제가 너무 잘 쓰는 피카소 133 브러쉬를 챙기겠습니다. 미쯔요시 퍼프 하나 챙기고요. 파우더를 퍼프로 가끔씩 바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트러블이 도드라질 때에는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밀어주기 위해서 퍼프를 사용하는 거예요. 뭐 그려야 할까요? 눈썹을 그려야겠죠? 스크류 브러쉬를 챙길게요. 피카소 스크류 브러쉬고요.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까지 했으면 눈썹을 그려야겠죠? 카라디움 얇은 펜슬 하나랑 아나스타샤 요 브로우 펜슬을 챙길게요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컨실러를 빼먹은 거예요. 컨실러를 써야겠죠. 근데 작은 캔메이크 걸 챙기고 싶은데 좀 번거로우니까 이번엔 킬커버 챙길게요. 킬커버 3번 리넨이랑 요거 나스 컨실러, 이거 봄 컨실러라서 조금 편하잖아요. 이거 바닐라 색상을 챙길게요. 눈썹 결을 살려주는 요 데자부 마스카라 챙기고, 아이섀도우를 써야 되죠. 그러면은 아이섀도우 각자 챙기기 귀찮으니까 정말 데일리로 잘 쓸만한 걸 챙기는 게 좋아요. 제가 데일리로 요새 너무 많이 쓰는 에스쁘아 원더윙크를 챙길게요. 음영을 주는 걸 좋아하니까 더 페이스샵 요 쿠키 브라운이랑 브러쉬를 챙길게요. 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주스바 컬렉션 에뛰드하우스 거 주스바 챙길게요. 펄도 넣었으니까, 아니야 분명히 제가 거기서 면세점에서 산 것도 펄이 있어요. 그러면은 아이라인을 그려야겠죠? 아이라인은 에뛰드하우스 49번이랑 1번 블랙이랑 브라운을 두 개를 챙길게요. 마스카라, 마스카라를 뭘 쓸까요? 마스카라는 그냥 무난하게 풀씨로 가겠습니다. 풀씨 챙기고 윤곽을 잡아야 되겠죠? 요 삐아 율모를 챙겨볼게요. 그러니까 쉐딩으로는 요 이니스프리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 중이에요. 그 다음에 섀도우 브러쉬로 쓸만한 걸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좀 저렴이를 챙길까요? 에코툴즈 스머지 브러쉬 하나랑 요 미샤 아이섀도우 브러쉬 작은 거 하나랑, 대박 레이디 얼그레이를 빼먹을 뻔했네요. 레이디 얼그레이를 꼭 챙기고 아바마트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13 크기를 얘도 챙깁니다. 딱 들어가네요. 컨실러 브러쉬는 310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챙길게요. 블러셔는 또 가서 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블러셔는 하나만 가져갈게요. 마조리카 마조르카 퍼프 데치크 플라워 하모니, 이런 그냥 무난한 딸기 오일 빛을 챙길게요. 오로라를 챙깁니다. 립은 에뛰드에서 이번에 새로 산 거 베리 딜리셔스. 색상은 베리 플럼 스키즈라고 버건디 색상이 있는데 이런 바른 색상이에요. 이거 하나만 챙길게요. 왜냐면 제가 면세점에서 또 샀거든요. 립을 몇 개를 사서 그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요 돌리윙크 속눈썹을 챙길게요. 저의 여행 파우치가 끝났습니다. 저의 이제 메이크업 파우치 끝났습니다. 박수! 이제 여행 갈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. 물론 파우치만 끝났으니까 오늘 저의 파우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지야. 아지야. 그러면은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행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 다녀올게요. 안녕.